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MK전자, 네. 예, 14,000원이고요. 네. 20% 정도 돼요. 14,000원에 20%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MK전자가 뭐 좋은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이 거래가 가능하게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2,500개가 되거든요. 예. 그 기업 중에서 안 좋다라고 딱 진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요, 한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놓고 방송에서 이 기업 안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요, 진짜 꼽는다면 한 50개 될까? 그거 말고는 다 좋은 기업이에요. 다 열심히 영업하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제가 MK전자 안 좋다고 하면은요, 이 MK전자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이사님 저 엄청 욕할걸요. 지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다 운영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 열심히 해서 정말 사업을 잘 일구고 있고, 잘 키워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걸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좋냐, 안 좋냐는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기업을 좋고 나쁜 거 그걸 안볼것 같으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가격을 봐야죠. 가격이 좋은 가격이냐, 안 좋은 가격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NK전자는 정말 좋은 기업 맞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이 본딩 와이어 한다잖아요. 뭔지 아세요? 저도 아니요. 몰라요. 솔더볼 아세요? 전 몰라요. 그냥 네, 저도 반도체가 몰라요. 좋다 반도체 부품인 것만 그래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본딩 와이어 및 솔더볼 얼마나 뭐 멋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뭐 멋져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업이익이 줄고 있죠. 이거는 반도체 산업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은 좋은 겁니까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돈 벌지, 나머지 그 밑에 하청 기업들은 돈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렇게 기업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올라갈 때 얘가 그렇게까지 못 올라갔고, 테마가 형성될 때 최근에 이거 지금 이거 3, 4월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냥 좋다 할때 사가지고 물려버린 케이스인 겁니다. NK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매매 습관이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때 샀기 때문에 조금 빠졌고, 힘도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사서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시 가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다 보니까 아마 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안 좋아서 기다려서 조금 이렇게 물려있는 기간이 길어진 것뿐인 거지,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아요. 대신에 올라올 때 남들이 여기 11,000원에 산 사람보다는 수익이 덜 나겠죠, 그죠? 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올라오면은 15,000원쯤 됐을 때 저는 팔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끊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하는데 끼어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네.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제 말을 끊는 거지,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좀 기억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추가하면서 안 된다 말씀드렸고, 네. 반등 나가면은 15,000원쯤에서 매도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다음번에 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